네, 반갑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방건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것은 다이네지 바라클라바. 네, 바라클라바입니다. 특이하다기보다는 그냥 신경 써서 만들어 놓은 박스. 인간에게 어쩌고저쩌고, 뭐 사이즈는 N. N이 뭔 뜻이지? 하여튼 뭐 프리 사이즈라고 하면 되는데 사이즈가 없다는 뜻인가? 아, 예, 아무튼 예. 개런티가 1년이네요. 아니구나. 개런티가 1년이란 뜻이 아니구나. 개런티 모양이 저렇게 생겼던데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자, 빨리 가봅시다. 바라클라바 윈드 프로텍션 브레스블 스트레스 페이프 뭐 플릭 어쩌고저쩌고 아무튼 예, 무슨 말인고 하니 뭐 움직이기 좋고 숨쉬기도 편하고 그리고 바람을 막아준다. 윈드프루프. 이 마크는 그 고어텍스 마크죠. 보시죠. 고어텍스 맞아요. 고어텍스고 쿨맥스 소재가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네, 얘는 뭐 박스니까 얘는 안에 내용물은 제가 쓰던 거라서 있는 대로 보여드릴게요. 우르르 우르르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제품이 이렇게 있고 흐물흐물 네. 방습제 있고 이제 고어텍스가 있답니다. 네. 뭐 이제 소재가 좀 물은 반사하고 공기는 통하고 뭐 고어텍스 뭐 하여튼 뭐 고어텍스랍니다. 다이네즈 택이 이렇게 있고요. 이런 건 짝퉁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격도 얼마 안 돼서 재미를 못 보니까. 이게 이제 쿨맥스 소재인데 조금 특이한 쿨맥스 소재의 모양이 이렇게 두 줄로 돼 가지고 가운데가 뭐 비어서 저쪽 피부에 닿아도 바라클라바 여름용입니다. 이게 크게 안 나올까봐 카메라 화각이 좀 좁아서 이렇게 이걸 쓰면 좀 되게 민망한 무슨 닌자 비슷하게 돼요. 뭐 아시다시피 이게 복면이잖아요. 바라클라바라는 게 복면 도둑놈들이 도둑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변하는데 자 보시면 여기 이게 이 까만 부분이 이제 고어텍스 소재고요. 이거는 리플렉터 반사 소재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실 그림을 좀 보면 되는데 하여튼 모양은 요런 가닥구가 나옵니다. 이런 모양이 예. 여름용이어서 좀 짧은 그걸로 돼 있고요. 대신에 목에 이거는 목에 이게 없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얼굴만 씌워주는 거를 바라는 사람도 있는데 예, 어딨냐 눈을 찾아라. 이 눈 테두리 이게 참 예뻐요. 생각보다 올 블랙으로 된 것보다는 좀 단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코 부분은 때가 약간 탔네요. 아무튼 여기 이 소재를 보면 좀 독특하죠. 약간 구멍이 송송 나있고 두 줄로 이렇게 지나가는 뭐 천이다. 천이 잘 보이십니까? 예, 쿨맥스 소재랍니다. 자세히 보면 구멍하고 또 이 사이에 또 더 구멍이 더 있어요. 그래서 땀이 차도 이 구멍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해서 좀 잘 마르는 편이고 어느 정도 쾌적해요 이거. 그래서 이제 제가 아라 헬멧을 끼는데 아라 헬멧은 통풍이 좀 잘 안 되거든요. 정수리 여기에 열이 확 차요. 열이 여기가 뜨거워져요. 근데 얘를 쓰면 조금 더 그걸 좀 완화시켜 줍니다. 그냥 고로 헬멧을 좋은 걸 쓰시든 안 좋은 걸 쓰시든 간에 결국은 헬멧 내피 부분하고 닿는 면적을 얘가 좀 줄여주기 때문에 여름에는 훨씬 더 쾌적하게 쓸 수 있어요. 이걸 뭐 하나 더 쓰기 때문에 답답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입니다. 바라클라바 좋다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건 써보셔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뭐 편하게 말씀 이제 비유로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땀이 잘 차는 운동화를 아니 운동화라고 치지 마 부츠라고 치죠. 예, 부츠. 전투화 여름에 전투화 맨발로 신는 거랑 똑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가죽 부츠를 신는데 안에 양말 하나도 안 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땀에 미끄러지면서 물집이 생기거나 아니면 답답해가지고 땀이 계속 나거나 그게 반복되고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헬멧 자체에도 땀이나 이런 게 덜 배기 때문에 이 녀석 때문에 얘가 흡수해서 말라가는 것도 있고 얘가 흡수해주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헬멧 자체가 좀 더 오래 쓸 수도 있거니와 좀 빠는 시기를 늦출 수도 있는 거죠. 자주 안 빨아도 되고 얘만 자주 빨면 되니까요. 그냥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이렇게 빨면 되거든요. 2주에 한 번. 네.
아무튼 이 쿨맥스 소재가 조금 다른 쿨맥스랑은 틀리게 조금 더 구멍이 많이 나 있습니다. 뭐 가격이 싸지 않죠. 얘도 5만원 돈 할 겁니다. 아마 5만원 가까이 해요. 5만원 뭐 무슨 양말도 한 켤레 1000원인데 무슨 이런 게 5만원씩이나 하냐. 그런데 5만원이면 진짜 뭐 가죽 글러브 한 개 값 나오잖아요. 그리고 비바람 칠 때 이게 쿨맥스 소재라서 쾌적한 것도 있고 비바람 칠 때 목에 이렇게 빗방울이 목에 시속 뭐 한 100km 근접에서 달리다 보면 그 이상도 달리지만 목에 탁탁 부딪히면서 벌레가 죽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때 좀 도움도 되고 그 목에 계속 치는 바람 때문에 목이 너무 추워지고 그런 게 있는데 이건 좀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이 부분만 고텍스 소재를 써서 방풍을 이렇게 한 거는 여름에도 이거 하면 되게 더울 것 같은데 목에도 바람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한여름에도 한겨울에도 다 좋았습니다. 이게 사계절용으로 나오긴 했는데 조금 춥다 싶으면 이제 실드 뭐죠? 그 덕트 헬멧에 있는 바람구멍을 전부 다 닫아주시면 되고 그럼 또 좀 답답해요. 그래서 한 개 정도 열고 얘로 이렇게 하면 바람이 어느 정도 통하고 저는 아라이 헬멧을 끼기 때문에 겨울에는 뭐 그냥 뭐 통풍 이런 거 신경 안 썼습니다. 그냥 원래도 통풍이 안 되는 헬멧이라 뭐 무척 마음에 들고요. 이거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뭐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써봐야지 압니다. 뭐 마치 좀 심한 비밀로 따지면 뭐 첫 키스 기분이 어때요? 이런 거랑 뭐 비슷하다 그래야 되나? 예, 첫 키스는 해봐야 합니다. 그거 누가 100번 1000번 뭐 딸기향이다 뭐 초콜릿 맛이다 다 헛소리고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 바라클라바는 진짜 꼭 추천해요. 굳이 다이내지게 아니어도 관계없어요. 대신에 소재가 좀 제가 이거 전에 자전거용 바라클라바를 잠깐 사가지고 썼는데 그건 진짜 양말하고 소재가 똑같아서 약간 늘어나는 면 소재. 아 걔는 그냥 쓸데없이 늘어나기만 하고 아 너무 힘들었어요. 적당히 이제 약간 늘어나기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장력도 가지고 있고 이런 재봉 라인이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얘네는. 근데 이런 것도 진짜 기술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바이크용에 좀 적합한 헬멧에 적합한 그런 것 같습니다. 자전거용 바라클라바 써봤는데 영 아니었어요 진짜. 아무튼 이건 지금 제가 뭐 설명으로는 좀 한계가 있겠지만은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다 저게 어떻다 이렇게 얘기할 건덕지가 많이 없네요. 뭐 보호텍스가 목에 있고 없고 이것도 차이가 있는데 이건 마음에 들었고요. 목이 아예 없는 바라클라바 목이 드러나는 바라클라바를 저도 나중에 한번 써보고 싶은데 일단 돈이 없는 관계로 비쌉니다. 이것도 5만원 돈 줘야 돼요. 지금 장갑 살려도 돈이 없어가지고 이러는데 네 아무튼 다이네즈 바라클라바였고 이게 다이네즈에서 나오는 게 목 없는 형식의 검정색이 나오고 이거랑 똑같은데 올 블랙에 이게 좀 긴 게 이까지 어깨까지 내려오는 게 있어요. 한겨울용 그렇게 되어 있고 뭐 다이네즈 거는 뭐 워낙에 잘 만드니까 그냥 비싸도 사봤어요 그냥.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이런 것도 괜찮은 거를 사니까 좋더라고요. 돈이 비싸고 어떻게 보면 돈지랄이다 할 수도 있겠지만 용품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 또 한 가지 또 바라클라바의 기능이 있군요. 제가 엑스라지를 제가 보통 L을 쓰다가 엑스라지를 이번에 꼈는데 엑스라지가 이제 RI 헬멧은 약간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끼기 전까지는 헬멧이 좀 논다는 기분이 있었어요. 바라클라바. 그러니까 바라클라바를 하고 끈을 꽉 조으면 이제 낀다는 느낌도 좀 줄거니와 안에서 이제 머리가 노는 것도 잡아줘요. 얘가. 네,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그러니까 이런 것은 헬멧 두 번 바라클라바는 한두 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꼭 권합니다. 이런 특이한 이런 소재도 참 마음에 드는 것 같고요. 얘는 제가 산 모든 용품 중에 정말 잘 사는 거 눈에 안 보이는 거지만은 바라클라바를 1순위로 뽑고 싶습니다. 얘가 제 기능을 제일 많이 해요. 자주 빨아주면 좋고 헬멧 안에서 실내가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헬멧 다음 장갑 자켓 다음 무조건 보호대는 무조건 다 해야 되는데 순위는 매길 수는 없습니다. 예, 여러분 헬멧이 일단 0순위긴 해도 하여튼 용품 중에 가장 잘 산 것 같아요 얘를. 예.
다이네지 바라클라바 였습니다. 다이네지가 굳이 아니어도 바라클라바는 꼭 한번 써보십시오. 예, 뭐 코미네라든가 코미네 거도 뭐 싸고 괜찮거든요. 예, 가성비로 따지면 코미네만한 게 없죠. 저는 이제 디자인이 좀 좋은 걸 원해가지고 좀 비싸도 이런 걸 사는데 뭐 여러분들은 여유 되시면 이런 거 하시고 없으시면 뭐 코미네 거 한번 사서 써보세요. 그것도 쿨맥스 소재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겨울 장갑 한번 또 리뷰 하나 해드릴게요. 고어텍스 좀 써봐야 되니까 추워지면 해야 되겠다. 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군 캠페인. 네. 교차로에서 항상 출발할 때 신호가 파란불이 났을 때 럭켓 스타트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시작. 오 파란불 오케이. 확 땡기다 그냥 그대로 가시는 수가 있으니 절대로 자전거든 자동차든 바이크든 모두 포함입니다. 파란불 보고 일단 브레이크를 놓고 악셀을 살짝만 밟으시고 이제 왼쪽 오른쪽 좌우 한 번만 딱 시야를 딱 밝힌 다음에 없다 꽝 이렇게 출발하세요. 0.2초 0.5초가 여러분의 생명과 타인의 안전도 같이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아, 늘 이거 강조하는 게 제가 이 말 듣고 정말 아주 감동을 받았고 정말 중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도로에서 이제 불안하고 겁나고 위험하고 이런 거를 많이 떨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걸 몸에 뱀으로써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너무 또 얘기 길게 하면 기분 나빠하시겠다. 예, 광군 리뷰였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봬요. 예, 또 뵈면 되겠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